this girl, I'm gon' go meet you. Don't even think of fighting, you gon' feel what we gon' do. Cause we'll be falling in love all night. 네, 저는 시간을 이렇게 다가가게 보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설레고 떨리고 그렇군요. 일단 네, 부산에 계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준수랑 미천이보다 빨리 와서 기분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영화 소개는 재중이가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재중 씨 영화 소개 멋진 목소리로 노래도 해도 되고요. 저희 영화의 제목은요. 뭐죠? 네, 아시다시피 자카리 온다라는 영화고요. 일단 저는 그 최고의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탑스타 역할 체험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네, 그 대스타가 납치를 당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이제 담은 영화인데 너무나 액션도 많이 들어있고 또 재밌는 코믹도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재밌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면 네,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 옆에 계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납치해서 네, 죽일까 말까 하면서 괴롭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 영화에서 재중씨 옆에 계신 현일을 납치하는 그런 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킬러 역할? 네. 오, 싸늘하네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뭐 드라마의 매력도 있지만 그 영화의 매력이 참 엄청나다는 걸 느꼈고 네. 이번 영화를 끝내고 나서 바로 다른 영화라도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문작인데 네. 그 송재 선배님이 너무 이제 핸들 잘 잡아 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들어간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중 씨가 사실 영화를 처음 하는 거에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캐릭터를 맡았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오히려 재중 씨 열심히 하는 모습 덕분에 저희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또 현장에서 이제 분위기 메이커예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구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현장 분위기를 좀 네, 많이 풀어줘서 네. 네, 정말 재밌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재준 씨가 생각보다 이 현장감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애드립을 네, 애드립을 너무너무 잘 쳐줘서 제가 또 받아주는데 그 저의 한계를 느껴졌는데 이야, 선배님의 후배 사랑이 대단한데요. 한 말씀 답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은 칭찬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전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요. 되게 잘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칭찬을 제가 뭐 다 수긍하기엔 조금 너무 제가 엄청난 그냥 신인이고 단지 신인이고 그냥 잘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작품도 또 여자 파트너는 송지효 씨? 저 좋습니다. 이렇게 부산 영화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영화 안에 저희 자카리 온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재중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중 씨도요. 짤막하게. 네. 내년에도 부산에 또 오고 싶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